김제 만경평야에서 직접 수확한 쌀로 떡 케이크를 만드는 방앗간을 찾았다. 떡 케이크를 더욱 맛깔스럽게 보이게 하는 건 바로 강낭콩 앙금으로 만든 꽃이다. 아, 순식간에 만드셨네요. 이곳에선 앙금에 천연색소를 넣어 꽃에 빛깔을 낸다. 천연색소는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그 색을 달리한다. 일반적으로 치자하면 저는 노란색 생각했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인공색소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? 네. 자연 재균 색소들은 해마다 색이 달라져요. 이런 이제 보라색 채도가 달라진다거나 어느 날은 좀 더 연하고 어떤 날은 좀 더 진하고 참 재밌더라고요. 가끔 그런 손님 있겠어요. 저번에 이 색깔 아니었는데 왜 이번에는 다른 색 원료 넣어가지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없었어요. 그런 사람 아직까지 없어요. 떡의 재료는 김제 만경평야에서 재배한 신동진 쌀. 겹착제 역할도 하겠네요. 이 쌀은 떡을 찐 후 바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. 유통기한이 하루라고 해요. 하루요? 하루요? 네. 오, 짧네요. 유통할 때 이제 굳어서 안 좋다고 하고 빨리 막 상하고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. 떡은 당연히 굳어야 되는데 안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그 특성을 잘 살려야 좋은 떡을 만들 수 있다. 저 이제 방송 하는 사람이잖아요. 방송 보면서 아까워서 어떻게 먹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아 잠깐만, 그, 진짜 그 아까움을 확 자르시면 어떡해요.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. 사실 떡이 많이 먹기에는 어렵잖아요. 근데 이거는 계속 들어가요. 앙금이랑 이렇게 같이 먹어요. 그 이 맛 표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며칠 동안. 안 돼, 안 될 것 같아요.